300D입니다. 아까 장착전에 테스트 주행을 했었고요. 지금 유속진강기 탄 알타이 흡기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고스트 알파 흡기 7장,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11장. 자, 이렇게만 장착했습니다. 가속발 좋아졌어요. 자, 이 차량이 장착 전에는 초반 스타트가 굼뜬 게 있었습니다. 이거 어차피 디젤 차량이고요. 신차량이라서 차 상태는 다른 차량에 비해서 좋은 건 맞지만 지금 저희 거 장착하고 일단 가속발 좋아졌습니다. 가속발 좋아졌어요. 엑셀 띄었다가 다시 좋습니다. 항속주행도 좋아졌습니다. 일단 저기 우리 처음에 장착하기 전에 테스트주행 한 코스를 똑같이 돌면서 제가 반, 그리고 기술대표가 반 이렇게 또 운행하면서 바뀐 걸 또 느껴볼게요. 지금 저희 테스트 코스가 여기서 출발해서 갈 때는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고요. 다시 유턴해서 들어올 때는 평지지만 약간 내리막입니다.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 제품 장착하러 오셔갖고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 장착 전에 이 테스트 코스를 한 두 바퀴나 세 바퀴를 돌아보고 오시는 고객들이 있어요. 약 700m 전반 그것도 저희는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직접 장착 전에 한번 테스트 주행을 해보고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그 내리막길에서 엑셀레이터를 떼어봤을 때 항속 주행도 체크를 해보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부드럽게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출발할 때 에코 모드가 아니고 컴포넌트로 놓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차량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출고됐을 때 시승기라든가 이런 걸 좀 검토해 봤더니 에코 모드하고 또 컴포넌트하고 스포츠 모드 그거에 따라서 차량이 뭐 순발력이라든가 밟아주는 그런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는 게 밝혀졌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도 여기서도 한 70km, 80km 했었을 때 지금 뭐 올라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좀 한번 밟아볼게요. RPM을 2000도 안 썼는데 100km가 넘어갑니다. 항속주행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가장 잘 먹는 게 50에서 60km 구간, 60에서 70km 구간, 그리고 70에서 80km 구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60에서 한 70km 구간이 항속주행이 가장 좋고요. 일단 고속으로 올라왔을 때는 항속주행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린 거고요. 자, 똑같이 여기서 내리막이 형성됐을 때 60km 맞춰놓고 한번 떼볼게요. 아까제 59km에서 떼고 67km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자, 뗐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찍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뗐는데 저 밑에 가기 전에 벌써 70km를 넘어섰습니다. 항속주행이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제 의시점부터는 떨어졌었는데 계속 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74km까지 아까 장착 전에는 67km까지가 저거였는데 똑같이 59km에서 뗐는데 지금 5km가 항속중이 늘어났어요. 74km까지 갔고요. 여기서 유턴에서는 저희 기술대표가 운전하면서 또 체크해보면서 제가 앞에 보면서 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자, 이제 저희 유턴을 하고 지금 다시 이제 기술 대표가 운전을 하면서 좀 또 느껴보고 있습니다. 아까제 반은 제가 주행하면서 느껴봤고 또 반은 저희 기술 대표가 운전해서 느껴봤기 때문에 지금 또 반은 또 기술 대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1차적으로 제가 운행해 봤을 때는 지금 항속 주행이도 훨씬 길어졌고요. 그리고 초반 스타트도 좀 경쾌해졌습니다. 엑셀 반응도 좀 괜찮아졌죠? 많이 빨라졌어요. 많이 빨라졌어요. 네. 네. 아, 여기서 속도 별로 안 떨어진다. 천천히 떨어지네요. 네. 발 뗀 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계속 가거든요. 아, 지금 계속 가네. 네. 네, 오케이. 자, 저희 제품 지금 요 차량에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스타, 유속 증강기 탄 R타입 흡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아,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특성상 저희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스로틀 밸브 관이 저 밑으로 작업이 용이하지 않게 또 관도 엄청 작게 돼 있어서 그런 데는 굳이 저희가 탄이 됐든, 탄 포인트가 됐든 굳이 넣으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흡기관에 들어가는 쪽 터보 전원 쪽에다가 저희가 R타입 80 사이즈 하나 들어가 있고요. 흡기에는 그거 하나, 관에는 그거 하나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디자인 커버 위에 고스트알파 흡기가 7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고스트알파 배기는 11장이 되어 있습니다. 항속 주행도 좀 낮았죠? 훨씬 좋아졌어요. 훨씬 좋아졌죠? 자, 60km 마친 다음에 한번 지그시 차 큰 거 있으니까 한번 밟아보세요. 그리고 터보 터지는 구간이 좀 짧아진 것 같아요. 네. 좀 빨라졌어요. 빨라졌죠? 네, 맞아요. 지금 가보세요. 네. 자, 신차량에 장착했을 때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일부러 요즘에는 테스트 주행을 정확하게 더 하기 위해서 기술 대표하고 저하고 1차적으로 먼저 테스트 주행도 하고, 장착 완료 후에도, 저희가 들어가서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차량 본네트를 열고 안에 구조 생긴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요 차량은 이렇게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그 데이터 값을 찾은 다음에 미팅을 통해서, 고객님하고 미팅을 통해서 결정하고 장착을 하기로 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또 들어가서 고객님이 운전하시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직접 느낄 수 있게끔 또 영상 촬영하면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더 좋아진 거 얘기할 게 있나요? 진동도 초반보다 좀 많이 조금 줄었고요. 아, 진동도. 원래 진동도 없었는데. 네네네. 그 상태에서도 더 좋아진 것 같다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느낀 거는 기아 변속할 때, 아까 저 밑에서 유턴할 때 한번 그것까지는 해볼게요. 왜냐하면 기아 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얘가 얘기할 정도로 툭 조용했지만, 아, 예, 맞았어. 그게 느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유턴해서 저속 구간에서 그거 한번 다시 체크할게요. 배기 소리 틀리시네. 배기 음도 틀려졌죠. 네. 자, 고스트 알파 배기가, 고객님들이든, 뭐, 이쪽 동종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게 정답이고요. 저희가 그 숨은 비밀을 다 알려드릴 필요는 없고, 저희만의 노하우고, 저희가 또 그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또 투자를 하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장착하고 타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타봤는데 모르겠다 하면,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판매를 하는 데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장착 이후에 50일 동안 타봤는데 연비가 됐든 출력이 됐든, 그리고 진동 소음이 됐든 이런 것들이 좋아진 걸 난 모르겠다. 자,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고스트 알파 첨가제, 고스트 알파, 고스트 냉각수, 고스트 워셰액 첨가제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저희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래도 믿거나 말거나 뭐 긴가민가 하신다면, 뭐 돈 들어가는 거 초반에 들어가긴 하지만 못 느꼈을 때는 환불해 준다는 그런 부분을 믿고 장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앞으로 좀 많이 바빠질 것 같으니까 그것도 염두하셔서, 이번에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지방 출장 예약을 지금 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선 예약을 받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 문의를 주셔서 지방에 계셨던 분들, 문의 주셨던 분들 전화 그 기간에 연락을 주시면 시간 조율을 해서 맞춰서 작업을, 출장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턴해서 아까 기아 변속 때문에 한번 느껴볼게요. 서서히 지그시 밟으면 됩니다. 네. 네. 그거까지만 찍고 들어가서 고객님이 직접 운전하면서 짧게라도 느끼신다면 바로 돌리고라도 올 거고요. 그거는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또 촬영할 겁니다. 아, 버스가 신호를 안 지키네요. 자, 유턴하겠습니다. 조금 더 걸어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가지 마시고. 오케이.
오케이. 자, 아까제는 조금 있었는데 미세하게라도 지금 조금 좋아졌어요. 기아 변속 바뀐다는 게 변속 타이밍이 느껴지는 게, 아까제는 나 기아 바뀌고 있어 라고 했다면 지금은 기아 바꿨나 할 정도로 좀 미세하게 줄었습니다. 이것도 타면서 차량은 좋아질 거니까 고객님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고객님하고 함께 테스트 여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